설 연휴에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온다는데 날씨뿐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 상황에 국민 모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전 정부 보복 수사로 새해 벽돌을 열려 합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이 전 정부 장관들과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전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을 먼지 털듯 탈탈 털더니 해가 바뀌자마자 기소한 것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안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 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사태를 종용해왔습니다. 검찰과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심지어 확인도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래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핍박하려 합니다.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이미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정략적 도발임에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무에 개입하면서 당권 다툼도 날이 갈수록 과간입니다. 소선 의원들이 행여 비윤으로 찍힐까 두려워 경쟁하듯 윤심 서약 연판장을 돌리더니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까지 저격했습니다. 김 빠진 단물에 불과한 홍카콜라의 변신을 보는 우리 국민의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또 한편에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나 전 의원 지역구인 동작을에 공천할 거란 흉흉한 소문까지 나돕니다. 비전과 역량은커녕 윤심 책봉이 핵심인 당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하나마나 어대김으로 결판날 셈입니다. 남의 집안일로 무시하기엔 복합유계체한 나라와 민생이 너무 다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다보스 포럼 연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의 거듭된 회담 제안에도 압수수색과 소환으로 응한 대통령이 지금 세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며 협력하고 연대해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탄압하고 집권당마저 반윤, 멀윤 등 별별 윤으로 낙인 찍어 위협하면서 국제무대에선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란은 UAE의 적, 한마디로 외교 대참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말하는 협력과 연대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국경만 헐값에 넘긴 게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생경제야말로 복합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협력과 연대 대상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새해는 부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협치와 평화, 민생과 경제라는 희망을 국민께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